정보처리기능사 실기 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다음 테이블의 차수와 카디널리티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차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의 속성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튜플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표에서 현재 속성의 개수는 5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게 되고요.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는 제목행을 제외한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에서는 차수와 카디널리티를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5, 그리고 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다음, C1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A에는 8, B에는 10이 있게 됩니다. 이때, if 구문상으로 보셨을 때, 8에다가 증가하게 된, 그리고, 10에다가 감소하게 된이두 부분에 대한 구문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i f 에서는둘다 후위연산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는 8과 10만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조건이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구문이 지나게 되게 되면 A라고 하게 되는 부분 9가 B라고 하게 되는 부분도 9가 되게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위 조건은 하지 않지만 변수에 대한 값은 이미 증감이 실행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else, c라고 하게 되는 부분, c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9와 9가 연산이 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는 구분에서 그 구문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값은 실제로 편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계산은 잘했다고 해도 현재 저희는 실행 결과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9 b라고 하게 되는 부분도 9 그리고 c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18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조금 헷갈려 할수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조건 식이 지나면서 변수의 값은 이미 증감을 하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운영 체제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여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거나 정보를 표시, 해석을 담당합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커널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제어를 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답은 쉘이었습니다. 다음.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문제에서는 6개의 배열이 있게 됩니다. 이때 i라고 하는 부분은 0부터 6이 되기 전 바로 0부터 5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총 6번이 진행하게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부분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력 결과식에서도 엔터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봐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i라고 하는 부분이 i라고 하는 부분이 0 1 2 3 4 5 이렇게 총 6번이 증가하게 되면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각각 1 2 3 4, 5, 6으로 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2로 나눈 나머지 이 부분이 0일 때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구문식을 다 출력을 해보게 되면 짝수들만, 짝수들만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1% 이라고 하는 부분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고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쪽에는 연산이 i의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i라고 하는 부분 1이 증가한 걸 연산하기 때문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만족하게 되는 i번째 주소, 바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값이 출력하게 됩니다. 배열상으로 첫 번째는 5였구요. 그런 다음엔 2, 그런 다음엔 5.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연산하고 나서 그대로 출력하게 해주는 i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를 작성하시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사용자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하고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 스키마 등을 정의하고요. 데이터 사전 조직을 구성하고 액세스하며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있는 부분의 제어, 정의, 관리 그리고 결정과 재구성.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네이션 DBA가 정답이 되겠도록 하겠네요. 다음 OSI 계층 중 전송에 필요한 두 장치 간의 실제 접속과 절 절단등 기계적 전기적 절차적 특성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RS232C가 있습니다. 어, RS232C를 장치로 쓰게 되는 기계적 전기적 절차적 특성을 의미하는 OSI 7계층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아, 래쪽에 나와 있던 설명에도 기본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송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의 높은 수준의 기능의 논리 데이터 구조를 기초로 하는 필수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답은 물리 계층이었습니다. 해당하는 OS, OSI 계층에 대해서의 사용하고 있는 장치들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어, 위쪽에 있었던 문제가좀 다르게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열로 I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거꾸로 9부터 0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해당하는 배열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해당하는 내용이 케이스 1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로 나는 나머지가 1이다 즉 홀수들에 대한 데이터만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짝수일 때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겠네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레이크의 유무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만족하였을 때 브레이크문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지만 현재 브레이크 문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이 구문을 탈출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수 있겠네요. 비슷한 의미로 저희가 컨티를 뉴 쓴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스위치 케이스에서 문 컨티를 뉴 쓴다면 무한 반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코딩상 제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게 좋을 것같고요 해당하는 값을 연산을 해보게 되면 거꾸로 나와 있었던 주소부터 9, 8, 7, 6, 5, 4, 3, 2, 1, 0 이런 식으로 10번에 대한 주소가 연산이 되게 됩니다. 9일 때는 일어나는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9는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8의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별로 치환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7, 6은 짝수이니까 0으로. 5, 4도 짝수이니까 0으로. 별로. 3 같은 경우에도 홀수이니까 그대로 출력하게 되고. 2도. 나머지 0이기 때문에 별로 1 출력되고 0 같은 경우에도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답은 마지막에 별까지 출력되게 되는 9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라고 하는 부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출력하게 되는 부분에 띄어쓰기도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0번 주소까지 나오게 됩니다. 많이 뭐 참고를 하셨을 때 해당하는 구분 자체가 0까지 가는지 아니면 0까지 가기 전인지 요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이 별이 붙냐 안붙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었던 함정 문제였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리눅스 명령어 중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의 경로를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셀 프롬프트가 작업 디렉토리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트리 안의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로를 출력하는 명령어. 도스에서는 cd라고 쓰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리눅스 명령어에서는 pw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스에 대한 명령어와 리눅스의 명령어라고 하는 것들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예, 꼭 하나씩 하나씩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덱스를 생성하는 sql문의 빈칸을 완성하시고 어,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죠? 인덱스를 생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create-index-unique라고 해서 i d x p a s s 라고 하는 걸생성할 건데요 이때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렬을 하게 될 겁니다 생성이라고 하게 되면 명령어는 on이라고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index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색을 하기 위한 색인 색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렬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더 좋겠네요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함수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땐 항상 메인문이 먼저다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런 식으로 알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n이 10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increase n 그래서 n이라고 하는 increase 10이 배열로 호출, 함수로 호출이 됩니다 이때 n이라고 하는 값은 1이 증가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리턴 값이나 어떠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위 함수는 실행되나 실제 n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만약에 이제 돌아오게 되려고 하게 된다면 저장되는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겠죠. 리턴 값이나 아니면 저장되는 값. 그 값이 없어서 n은 함수로 호출되나 전혀 연산되지 않고 변경 없이 10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코딩에 대한 이 코드를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게 되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일반적인 물리적인 ip 주소를 물리적으로 변경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ip 주소 라고 하는 부분을 논리적인 부분이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바꾼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ARP 라고 하게 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고요 반대일 경우 물리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부분은 r ARP 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신 l 좋겠는데요 해당하는 문제에서는 ARP 가 정답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 d l 명령어 중에서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명령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삭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DDL에서 뭐 DDL부터의 명령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Create 그리고 Drop 그리고 Alter 그리고 Truncate라고 하는 부분으로 DDL을 알수 있는데요 이때 Drop도 Truncate도 둘다 삭제를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이때 Drop과 Truncate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데요 해당하는 Truncate는 Delete와 비슷하게 실제 테이블을 삭제하지 않고 내용만 삭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삭제하라 사실 지문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았겠지만 위 지문만을 보았을 때는 뭐 남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삭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어서 저희 이 문제의 답은 드랍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OSI 7 계층 응용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모두 고르시오. 응용 계층은 OSI 7 계층 중에서 최상위 계층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정답은 응용 계층은 HTTP와 FTP. 라고 이제 두 가지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 물리 이제 각각의 OSI 계층마다 장치들에 대한 부분,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도 하나 하나 확인하시게 되면 참 좋겠죠. 이때 대표적으로 TCP, UDP 같은 경우에는 전송 계층을 ICMP, IGMP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 ATM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계층. AR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CMP, IGMP처럼 네트워크 계층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각각의 프로토콜들은 구분을 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적으시오 해당하는 부분을 영문으로 적으시라고 했는데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장하는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를 의미하죠 원자성 a 일관성 C, 독립성 i 그리고 지속성 t 라고 하는 a c i d 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영문으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t t a l i a l t i of a little b i l 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당하는 용어에 대한 영문 영문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장조,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 네, 다 같이 기억해 주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용어를 작성하시오 소프트웨어 변경 과정과 처리 상태를 기록 및 보관하며 부하, 부합하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추적 통제하고 관리하여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높이는데 지원합니다. 어떤 문서나 파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일을 찾아보아야 할 경우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 통제합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 현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데 지원하고요. 어,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 통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CVS, SVN, GIT 등이 있습니다. 어,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형상 관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용어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상관리라고 하는 부분만 작성을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c 언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복원하는 중에 어, 여러 명의 복원의 기록을 봤을 때좀 컴파일러마다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를 했는데. 엠파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파이라고 하는 3.14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부분, 이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인데요. 실제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 코딩상 어, 실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값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유즈메스 디파인이라고 하게 되는 이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위에 해당하는 코드보다는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 출제 의도가 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어디까지 소수 두째 자리까지 어떻게 나옵니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일단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정 답을 약간 문제를 좀 수정을 한번 해 봤고요. 위 해당 구문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3.14 라고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문제를 보다 보게 되면은 컴파일러마다 사실 컴퓨터에 있는 컴파일러마다 결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출제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사실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계정에 권한을 부여, 회수, 취소, 완료 등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어 언어의 영어 약자입니다. 사실, 이제 위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도 하나씩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 부여한다. 그랜트. 회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백. 음, 죄송해요. 리보크. 취소가 롤백이죠. 롤백. 완료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커밋. 이라고 하게 되는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제어 언어의 영어 약자죠. 정답은 DCL이었습니다. 각각의 명령어들도 한 번씩 알아봐 주시게 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눅스의 명령어를 보기해서고르시오 다수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하나로 파일로 묶어서 묶거나 또는 풀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하게 됩니다. 묶는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푼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아 압축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묶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해당하는 구문 명령어 중에서 압축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TAR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시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어, 썸은 0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 안에서 현재 이중 품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0부터 4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0부터 i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i 라고 하는 구문을 봤었을 때 저희가 알수 있는 건 디버깅을 많이 작성해 본다면 i라고 하는 부분이 0일 때, j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0부터 0까지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1이라고 했을 때, j는 0번부터 1번. 2라고 했었을 때, 0, 1, 2. 그리고 3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을 때, 0, 1, 2, 3.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호상으로 4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i가 4일 때는 0부터 4까지 진행을 한다고 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나가는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서 제의를 이로나는 나머지를 여기다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신제 디보기 평상으로 0은 2로 나는 나머지 0이기 때문에 썸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맨 처음에 0을 집어넣게 되고요. 썸에다가 하나씩 누적되는 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부분 끝나서 1일 때 다시 0이니까 0을 더하게 되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가요? 어, 0이 아니네요. 그래서 썸이라고 하는 걸한칸 증가하게 됩니다. 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0인데 1을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죠? 1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끝나고 2가 0일 때 0이라고 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면 0이 들어가게 되고 1인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는 구분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현재 마지막에 있었던 썸값인 1이 증가하게 돼서 다시 또 2가 되게 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디버깅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계산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번 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헷갈리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위쪽에서는 0이었을 때 변함이 없었고 썸값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2일 때는요. 이는1로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또 더해져서 이제 2에다 1을 더한 부분이니까 4가 되게 되고요. 0일 때안 더해주고 1일 때 하나 증가하고요. 2일 때 더해주고 3일 때는 3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7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증가해서 8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이 구분에서는 1씩 더하고 해당하는 부분 짝수의 경우 짝수를 더해준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0부터 4다 라고 하게 됐을 때 0은 이제 0을 더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1일 때는 홀수니까 하나가 증가되며 2일 때는 9에다가 2를 더해줘서 11이 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3일 때는 홀수니까 하나 증가돼서 12가 마지막에 4일 경우에는 나머지가 2가 0이기 때문에 12에다 4를 더해준 16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과 값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디버깅을 할수 있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과 I가 부동호에 대한 부분 J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다음 패스 테이블에서 모든 열을 패스 뷰라고 해서 뷰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뷰라고 하게 되는 가상의 테이블을 구성한다고 했었을 때 크리에이트 뷰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s e l e 를 쓰게 되는데 뷰일 경우에는 앞쪽에 Edge라고 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정답 인정 안 되니까 정확하게 Edge SELECT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성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